소야 볶음입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소야 볶음인데요. 말이 필요 없지요. 재료는 게시글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세지는 칼집을 내어주고요.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줍니다. 홍고추도 어슷어슷, 청고추는 쫑쫑. 청고추는 청양고추입니다. 양파는 도톰하게 썰어둡니다. 물을 펄펄 끓는 물에 소세지를 데쳐줍니다. 뜨겁게 예열된 프라이팬에 고추기름 한 스푼 넣고, 대파 넣고, 양파 넣고, 그리고 센 불입니다. 홍고추도 같이 넣어줍니다. 볶아줘요. 양파가 노릇하게 볶아지지요. 이제 데쳐놓은 소세지 넣어줍니다. 불은 계속 흔듭니다. 이불 소세지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이때 굵은 소금 톡톡 넣어줍니다. 이렇게 면에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아기들은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매콤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 고운 고춧가루 두 주걱 넣어줍니다. 찬물 조금 넣어줍니다. 냄비를 갈아면서 넣어줍니다. 꼭 좋아요. 소야 볶음에 빠질 수 없는 케첩을 넣어줍니다. 두수전입니다. 최악의 소야 볶음이죠. 그래서 케첩이 빠질 수가 없고요. 그린 중약불입니다. 익은 상황이니까요. 후추 반수저, 설탕 2수저. 매콤하고 달큰한 게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설탕 2수저입니다. 골고루 섞이게 볶아주고요. 저는 여기에 떡국떡 당근들을 조금 추가했어요. 골라먹는 재미도 맛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볶다가 통깨 넣으면 완성입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